오늘 증권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기업을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옥시아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옥시아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이후에 어떤 피크아웃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OCI의 어떤 실적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6월 이후 7월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어떤 태양광 수요가 계절적 성수기라는 점, 그리고 증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폴리실리콘의 가격 반등세가 계속해서 고가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2분기에 이어 3분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본업에 대한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피크아웃 우려감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전일 발표한 바와 같이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2차전지 응급제소지의 사업을 진출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OCI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도 확보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2022년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 12만 원 정도의 주가는 PER이 4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은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산 기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일단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오늘 이 전체 장에서 어느 시점쯤에서 이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센티가 꺾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본향 가치를 본다면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금일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12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밴드에서는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